바로 뒤쪽에 있는 알러 거리를 찾았다. 여 거리가 있다요. 잘라 알러. 우리로 치자면 일명 먹자 골목인 셈인데 식도락가들도 인정할 만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우와, 이 먹을 천재다 천재야. 말레이시아면 또 음식이 또 유명하다. 이거 다양하기로. 인도, 영국, 중국,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음식까지. 벌써 알러거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한데 말레이, 인도, 중국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다 유럽 국가의 식민지 시절까지 거치며 발달한 말레이시아의 음식 문화는 인도인들이 즐겨 먹는 닭고기, 중국 사람들의 단골 메뉴 북경오리 요리, 말레이식 육포구이 등등 세계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하다. 이 조그만한 시장에 이 가게 180개 180개더라. 봐요, 남바가 180개.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한 가게에서는 보통 서너 나라의 음식을 모두 메뉴로 준비한다고 한다.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두 사람의 코를 자극하는데 우성과 근수가 선택한 음식은 바로 새우튀김이다. 새우네? 어? 탕수육인가? 아, 나 소스가 쾌하네 이거. 맛있는 것도 많지만 일단 새우. 맛이 보장되는 안전한 음식을 택한 새우 탕수육. 소스가 희한하네. 비싼 새우를 맞자. 이런 노천 카페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음식이 내가 볼 때는 200개가 넘겠다. 가격 역시 우리던 1,5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다이어트 좀 할래 했구나. 안 되겠네 이거. 음식 너무 입맛에 적절 맞는데 시작부터. 진짜? 큰일 났다. 간단히 새우튀김을 먹고 이번엔 거리 이것저것을 돌아보기에 나섰는데 바로 맛보기 시식을 위해서다. 아, 베이컨. 아, 베이컨. 와, 맛있다. Very good. Yeah, very good. You buy it. 무슨 마트에서 맛보는 것도 아닌데 계속 시식만 하고 있는 배낭 여행객 우성과 근수. 공짜라면 그저 좋아서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갔는데. 어, 형 이거 봐봐. What is this name? Satay. 이게 그 말레이시아 유명한 전통 그거 마데 페이머스 베리 페이머스. 바로 스프레군 말레이식 전통 꼬치 요리 삿대를 파는 거기다. 혹시 일을 좀 도와드리면 삿대의 맛을 볼 수 있을까 싶어 근수가 먼저 열심히 부채질을 해보는데. 삿대에는 대나무꼬치, 닭이나 소고기, 양고기 등을 꿰어 숯불에 구운 뒤 땅콩 소스에 찍어 먹는 말레이 전통 요리라고 한다. 열심히 부채질한 덕분에 인심 좋은 아주머니에게 꼬치 하나씩을 얻어 맛을 볼 수 있었는데. 오. 말레이시아 음식이 우리랑 맞다. 우리나라 그거. 전체적으로 음식이 좀 달달하면서 다 맛있네 이거. 조리법도 오류와 비슷한 게 아주 두 남자 입에 착착 붙는다. 고기는 숯불에 구워 먹어야 개맛이야. 덥고. 야, 그만 하고 가자 이제. 꼬치 하나의 가격은 우리 돈 300원 정도. 말레이시아에선 저렴하고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한다. 목자골목 잘난 알로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숙소로 가는 길. 그렇게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포근한 첫날밤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는 말레이시아 사람들 사이로 나선 두 남자가 뭔가를 발견했다. 아침부터 거리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애들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파는 중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 그 토스트 팔고 먹어요. 바오, 베지테리안 바오.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침 식사를 보통 집에서 먹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먹거나 사무실로 아침밥을 사들고 가 해결한다고 한다. 이 아침밥의 이름은 나시르막.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두 남자도 일링기세 구입 맛을 보리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바나나 잎에 싼 주먹밥 같은 것이다. 코코넛 김치, like 김치. 코코넛, 계란, 칠리. Yeah, inside rice with coconut. 아, 나무치. Yes. I want. Okay. How much? Madam. 원인게? Madam. Okay. 한 300원. 나왔네. 이거 아침밥 거의 주먹밥이네. 우리 아침에 이렇게 먹는 것처럼. Fish burger. 아, 요거 비싼 식량으로 하나씩 넣어. 요거 하나 먹자. 이건 이거네. 이 비비가 잘 비빈 거 같아. 멸치 양념을 밥에 골고루 비벼서 맛을 보는데 짭조름하다. 어찌나 아니다 이거. 딱 우리 입맛인데. 양념 자체가 멸치다. 멸치. 아, 매봐라. 맵긴 맛만 있구만. 쿠알라룸푸르 사람들의 아침밥과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한 우성과 근성. 이번에 찾은 것은 쿠알라룸푸르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L 타워다.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라. 와, 이 남산 타워 보고. 우리 아까 얼핏 보니까 위에서 밑에서 봤는데 올라오면서 남산 타워 비싼 생겼더라고. 본격적인 말레이시아 여행의 시작지인 만큼 두 사람이 기대가 가득한데 일단 입장권을 사는 곳에 도착. 가격을 알아보니 1인당 무려 20링깃이라고 한다. 아침에 먹은 밥값에 딱 20배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계획했던 일정이니 큰맘 먹고 티켓을 구입 들어가는데 매표원들의 복장을 보니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인 게 실감난다. KL 타워는 높이 421m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타워라는데 언덕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 해발 고도는 어제 저녁에 본 쌍둥이 빌딩보다 높다고 한다. 때문에 전망대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귀가 멍해진 두 남자. 우선과 근수의 대처법은? 야, 코를 바꿔. 침상이 침상이야. 250m다. 어디야? 1000m가? 아, 어지러워. 300m가? 어디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꼭대기 전망대에 도착한 두 사람. 한 3초? 10m? 한 3초? 4초? 그리 높이 올라온 것 같진 않은데 창가로 달려가 보니 쿠알라룸푸르의 아담한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해발 고도상으로 더 높아서인지 페트로나시 트윈타워도 파란으로 보이는데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숲과 물 그리고 빌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로 말레이시아 정치 경제 중심 도시로 꼽힌다.